저희가 이번 푸르메 아카데미 1박 2일 추억 여행을 오게 된 계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지내면서 매년 당일치기로 이렇게 나들이 여행을 많이 했었는데 20년도, 21년도에 코로나 상황이 갑자기 있다 보니까 아쉽게도 진행까지는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활동을 하면서 이번 계기로 가다 분들이랑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 1박 2일 여행을 계획했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함께 당사자분들과 준비하면서 이번 여행을 되게 기대하고 들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었고 또 그리고 여행을 다니면서 버스 안에서 이동하는 동안 이동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행복감을 느끼시고 본인이 선택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 당사자분들이 자연스럽게 행복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푸르메 아카데미 1박 2일 추억 여행 왔었잖아요. 네. 네. 여러분들 우리 같이 지내면서 어떤 거 했던 게 제일 재밌었어요? 공연 먹이 주는 거. 아, 우리 쌍모리 공연 보는 게 제일 재밌었고 희정 씨는 먹이 주는 체험이 재밌었어요. 네. 승현 씨는 공연하는 거 보면서 기분이 어땠어요? 재미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자연스럽게 음악계랑 같은 것도 재밌었어요. 우리 희정 씨는 네. 먹이 주는 거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먹이 주니까 어땠어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희정 씨가 먹이를 주려고 했는데 양들이 가까이 오니까 안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난 무서운데. 여러분들이 선택한 점심도 먹고 저녁도 먹었잖아요. 네. 여러분들이 선택한 메뉴 먹어보니까 어땠었어요? 무슨 메뉴냐? 아, 물 막국수 시켰어요. 언니랑 같이 먹었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분들이랑 함께해서 더 그랬던 모습들. 진짜요? 여러분들 그럼 혹시 우리 내년 2월에 졸업하는데 우리 친구들이나 같이 활동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리고 같이 활동했던 선생님들. 선생님. 친구들이나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재밌었어요. 재미있었어요?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같이 활동도 재밌었어요? 푸르메 아카데미 친구들, 선생님들 사랑해요. 네. 이렇게 사랑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